구청장과 주민이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요 구정 현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 1삼 방배 2-3동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년을 맞아 주민과 구청장이 만나는 소통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두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들 구민 편에서 우리 주민 편에서 언제나 살피는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장과 대화가 이어지며 각종 생활 불편, 건의 사항들이 쏟아졌습니다. 누의 자리를 좀 살리고 그쪽을 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정말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그 목마르트 공원이 정말 살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조금 더 이런 좀 정비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좋은 동네에서 왜 이렇게 악취가 나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그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 그 다음에 해충에 대한 사안들, 말 그대로 서초 품격 떨어뜨리지 않게 운용 과정에 있어서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에 조성되었던 분토골 어린이공원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고무침 및 보도블록을 새로 포장하였으며 회양목, 산철축 등 수목식재 교체를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서초구 핵심 사업과 달라지는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수교차로에서 과천대로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 및 빗물배수 터널을 건설하여 출퇴근길 통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당 이수지역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18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오는 30일에는 방배 권역, 2월 2일엔 반포 권역이 방배 열린문화센터와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